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레이크 라스베가스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가는 모델홈은 테일러 모리슨인데요. 레이크 라스베가스에 새로 이제 땅을 다지고 있고 거기에 집들이 들어서는 빌더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크 라스베가스는 커스텀 빌드 홈들도 많이 이미 단지를 조성해서 건축이 시작되고 있고요. 완공이 된 곳들도 있고요. 기존에 조금 고급 단지 주택들이 많았고, 그리고 호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개발이 되면서 케이덴스를 통과하셔서 레이크 라스베가스까지 멀지 않은 거리라서, 앞으로 그러니까 스트립과 좀 떨어져서 있는 곳을 조용히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곳이라 안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골프 단지도 굉장히 많고요. 조용하고, 그리고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내로 근접하시기에 너무 멀지 않은 거리라서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존에 215번, 헨더슨에서 215번을 끝까지 타고 나가시면 이제 케이덴스로 가실 수가 있어요. 케이덴스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레이크 미드를 가기 전에 레이크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쪽을 가시면 조금 너무 예쁜 단지가 있어요. 좀 돌아가는데 요즘에는 갤러리아 드라이브라는 길을 따라서 가시게 되시면 케이덴스 지금 짓고 있는 마스터 플랜 단지를 관통해서 레이크 라스베가스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 어느 정도 다져져 있어요. 제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훨씬 더좀더 가깝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차를 세워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밖에서 보이는 풍경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빌더 들어가서 모델홈을 좀 구경해 드리려고 준비해 본 영상입니다. 레이크 라스베가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베가스가 워낙 사막지대이고 여름에 덥다 보니 물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밸리 안에 인공호수들이 조그맣게 있어서 그 단지로만 지어진 주택들이 몇개 있는데요. 여기는 좀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세요. 골프 단지도 있고 레이크도 있고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호텔 카지노도 있고 기타 시설들이 있고 아무래도 케이덴스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환경이 더 좋아진 것은 마켓이나 생필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쇼핑몰들도 들어서고 있어서 오히려 기반 시설들이 점점 더 갖추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스트립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 볼까요?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지금 스트립에 있는 MGM 호텔까지는 약한 15마일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 중간에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일반 로컬 길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공항을 가신다 그러시면, 공항을 가게 되면 지금 17마일. 그런데 오히려 시간은 조금 더 단축돼서 20분 정도 소요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프리웨이를 타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근접하게 빨리 가실 수가 있고, 스트립을 좀 질러 가시면 마일 수는 적지만 로컬 길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분수가 몇분더 추가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 근처의 분위기도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쪽으로 나오시면 약간 유럽풍의 커뮤니티예요. 보시면 이쪽은 카지노 호텔 리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유람선도 있고 보트나
수상스키를 타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뭔가 행사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로컬들만 많이 왔고 웨딩 촬영을 하러 위주로 많이 왔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점점 뉴 빌트들이 들어오면서 공사를 하면서 집들이 많이 늘어났죠. 여기 보시면 쇼를 띠고 새로 집을 짓고 있는 게 블루 에렌. 블루 에렌에서 짓고 있는 집들이에요. 보이시나요? 중심 물가 쪽으로 집을 지어서 호수 끼고 골프장 보면서 하시기에는 좋은 커뮤니티입니다. 이쪽에 올라오니까 레이크 라스베이거스가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곳이네요. 보시다시피 땅을 다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잘 보이실까요? 골프장이 보이시고 저쪽에 보면 호텔 카지노가 중간쯤에 여기에 있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블랙 미드로 가시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20분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조용한 단지가 있는데 이런 곳을 원하시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두 뒤로 커스텀 빌드된 집들이 조금 삭막한 느낌의 사막이 싫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여드릴 곳은 Violet Plain입니다. 2574 square feet고요.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Summerlin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단지가 있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는 2574 square feet 플랜이시고요. 보시면 방 4개, 플렉스 공간이 있어서 방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오피스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Great room, 그다음에 dining area. 화장실은 3개 반이고 3카드예요. 보시면 입구에 양쪽으로 들어오셔서 우측편에 뭐 플랜에 따라서 왼쪽일 수도 있고 우측일 수도 있겠지만 화장실이 있고 양쪽에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부터 다시 들어볼까요? 좋은 점은 3카드라는 것, 방 4개. 화장실 3개 반이고 플렉스가 있다는 플랜이 가장 인기가 많은 바이올렛 플랜이에요. 화장실, 여기는 욕조까지 있고요. 요즘에는 방에서 뭔가를 따로 하시진 않고 잠을 주무시는 것을 위주로 하시는 편이라서 방들이 사이즈들이 그렇게 크게 크게 나오진 않는 편이에요. 왔던 현관 쪽이고 현관을 기준으로 넓은 허웨이를 지나면 우측으로는 플렉스, 왼쪽으로는 그라지 도어가 떨어져 있는 게스트 베드룸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하프 베드로 지금 사용 파워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옆에는 런드룸. 싱크를 만들고 아래 위에 캐비넷까지 맞췄죠. 그는 네 번째 방인데요. 게스트 베드룸으로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라지랑 가깝고 따로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요. 인스위트에 있고 다른 방보다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나가면 좋은 점은 방 3개가 입구에 있고 플렉스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방으로 만드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오픈하게 놔두시면 오피스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방이나 들어오시면 넓게 쓸수 있는 그레이트 룸, 그리고 다이닝 에리아, 키친 있어서 넓게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윗 캐비닛에 브론즈 핸들을 했고요. 보시면 위에까지 캐비닛을 천장 실링까지 맞춰서 훨씬 더 높고 넓게 보이죠. 그리고 한국 분들 좋아하실 거 있으시면 가실 때 물 하시고 물 너무 큰일 나죠. 그리고 아일랜드. 여기 보면 어플라이언스는 모노그램으로 맞췄네요. 업그레이드한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마스터 베드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까지 레이크 라스베가스에서 새로 짓고 있는 테일러 모리슨에 들려서 여러분께 집을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모델홈은 한 종류예요. 여기에 지어지는 플랜들은 서머린에도 있어요. 사바나라고 해서 같은 플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플랜을 먼저 보시고 여기에 직접 저랑 같이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랏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 전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하고 함께 레이크 라스베가스로 이동하시면서 제가 주변에 설명드리고 지역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택하실 수 있는 랏이 많지는 않아요. 이미 벌써 계약이 완료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